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꼭이요. 임신생 29세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.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할 수 있고 꿈은 저만치 멀리 있는 것 같고 현실의 무게는 버겁게 느껴집니다. 직업적으로도 변동을 부리는 수요. 이것은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혹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로 보여져요.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계획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올해는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옳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.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임신생분들 화이팅입니다. 네, 경신생 41살은 2020년이 되면서 바쁩니다.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바쁘게 움직이지만 실속은 없어요. 경신생들 역시 괜시리 마음이 붕 떠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을 하는 운이 있지만 올해는 변동을 부리기보다는 웬만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. 또한 올해는 남녀간의 이성 문제가 이슈가 될 거예요. 애정운이 좋아요. 그래서 헤어진 연인이 돌아온다거나 현재 애인이 있다면은 그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는 운이에요. 그동안의 연애 문제로 고심을 해왔다면은 경신생 분들은 올해 연애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겠습니다. 좋은 거 반, 안 좋은 거 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네, 무신생 53살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. 손재가 날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외딴 섬에 홀로 있는 형국이다. 사람은 있어도 웬일인지 내 편이 돼주질 않아요. 같이 그러니까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혼자 하시고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재테크나 투자의 기운은 좋습니다. 병신생 분들 65세 좋은 거 반, 안 좋은 거 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상문이 좀 들어와요. 그래서 주변에 상갓집에 갈 일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건강이 염려가 되는 시점입니다. 내가 몸이 안 좋으니 우울증, 불안증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하늘이 돕는 형국입니다. 그래서 올해는 문서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귀인으로다 어려움을 피해간다 하십니다. 이 귀인이라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 그동안 건강으로 안 좋았던 분들이라면 올해에 해결책을 찾아서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초반보다 후발대가 더 운이 좋으니 그러니 병신생분들 희망 가지시고 힘내세요. 갑신생 77세 재산이 불어나는 운세예요. 그동안 막혀있던 문서가 있다든지 팔린다거나 어떤 좋은 소식이 들어올 거로 보여집니다. 답답했던 게 해결되는 운세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. 원숭이띠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좋은 거 반, 안 좋은 거 반이에요.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으니 말씀드린 거를 참고를 잘 하시고 안 좋은 거는 미리 대비하시고 좋은 거는 좋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